멜론 라디오 스타 DJ 출판사 마법딸기의 좋은 라디오 만들기 2주 완성 제1강 기본편 챕터 1 오프닝 잘하는 비법 오프닝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첫인상입니다. 사람 사이에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청취자와 만나는 라디오 오프닝은 프로그램의 성격을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디에스 엘리엇은 황무지라는 시에서 4월을 이렇게 표현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 꽃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무감각한 뿌리를 흔드네. 결국 새봄이 우리에게 오는 이 따뜻한 4월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4월은 어떠신가요? 혹시 기대와 현실 사이에 너무 먼 거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의 이 아픔은 곧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자양분이 돼줄 겁니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옥상 달빛의 달과 시펜스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첫 곡은요 디사운드의 If You Don't Know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기 전 깜짝 퀴즈 풀고 가세요. 다음 중 DJ의 오프닝 멘트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 오프닝에선 최대한 DJ의 성향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한다. 2. 오프닝 첫 곡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대변하는 노래를 튼다. 3. 오프닝에서 성시경의 잘 자요 같은 상징적인 멘트를 청취자들에게 각인시킨다. 4. 오프닝에선 최대한 말을 아낀다. 바로 다음 강의를 들으시려면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세요.